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오늘 새롭게 홍록기 연구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외신 두 가지 확인해 보면서 시장 상황 쭉 볼 텐데요. 첫 번째 외신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즐기자, 이런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뭐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외신 보겠습니다. Market can cheer China appears to finally be addressing its US trade surplus. 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 적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상품을 수출을 미국으로 하는데 수입은 거의 안 한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확실하게 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앞으로 G20 회의가 있을 텐데 이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도의 감소폭이라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올해 연간 단위로 24%나 감소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명분이라는 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화갈지 유의주시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외신은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네요. 항상 네. 많은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또 무역 수지 흑자 적자 부분에 있어서 이를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한 언급입니다. 네. So Trump says the U.S. needs a fair playing field against China's weaker currency as yuan hits lows of the year. 자, 위안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것이 트럼프도 원하는 것이고 또 중국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부분이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위안화가 절상이 안 되고 최근에 또다시 절하가 됐죠. 그 이유는 관세 부과 얘기 또 나오면서 서로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왜 또 그러냐면 인민은행장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윗선이 좀 열려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관세 부과가 일어나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절하시켜서 가격 인하를 가지고 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걱정인데 저는 인민은행장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평가 절하돼 버리면 지금 사실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은 무역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환율이 절상이 돼야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집니다. 왜? 내수시장의 성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중국 정부도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7위안까지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7위안을 깨고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외신 오늘도 이사님께서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큰 편입니다. 우선 선진국을 보면 상승 여력이 21.5%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독일이 가장 높은 35.7%, 그 다음 미국 나스닥으로 27.8%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경우 이제 대형주 상승 여력은 약 50%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25%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이면서 유럽발 글로벌 위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국을 보겠습니다. 신흥국 상승 여력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24.2%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 증시의 경우 상승 여력이 37.3%로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멕시코로서 31.8%의 상승 여력입니다. 그 이외에도 유가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의 상승 여력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20% 이상 수준의 상승 여력으로서 신흥국 투자도 소홀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흥국 비중은 전체 비중의 20% 수준에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증시에서 신흥국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달 동안에 우리 글로벌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시장이 좀 등락을 많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시장도 정리해보고 좀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 내용도 좀 볼까요? 네. 네. 자, 신규 고용 숫자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의 숫자를 보시면은 7만 5천 명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가 18만 4천 명이었는데 7만 5천,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 절반보다 적게 되는 숫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전달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0.3%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3.2% 수준에서 떨어져서 3.1%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3%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고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는 유동성 부여에 따른 증시의 상승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고 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게 한 6%, 5% 정도의 하락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MSCI를 놓고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락폭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크게 급반등을 하면서 지금 여기 차트에도 나오지만 하락폭의 3분의 1을 되돌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이 부여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유동성 공급에 따른 거품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있었던 이슈 가운데 멕시코 관세 협상 내용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로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시장 영향도 점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관세를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세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5%씩 올려 최대 25%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멕시코와의 불법 이민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멕시코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걸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10일 날 부과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국무부 발표에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멕시코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 유효해 보입니다. 미국 상장한 멕시코 ETF는 EW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멕시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가운데 멕시코 ETF의 상승 여력은 2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약보합 추세가 이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신흥국 시장,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멕시코 시장에 다시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프로그램 예고할 때도 요거를 인용했어요, 이사님. 네. 트럼프가 사실 하도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너무 이렇게 종잡을 수 없으니까 네.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미치광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많이 썼었죠. 아니다. 네, 네. 천재다. 알고 보니 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다면서요. 네, 뭐 사실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네.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죠?
천재란 얘기, 뭐 트왕, 뭐, 예, 황제란 얘기, 네. 뭐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천재 트럼프 계획대로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거 유행어 맞죠. 예, 계획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예.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가시화되면 일부러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미리 막 매를 때리다가 네. 이제 약을 주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부여해서 급등을 하고 또 경기도 회복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아주 큰 폭의 상승장이 나오면서 트럼프는 당연히 재당선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부터입니다. 계속해서 닷컴 버블 그렇죠?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 때 보시면 나스닥이 물론 그 이후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때에 나타났던 현상이 97년, 98년에 있었던 신흥국 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침체가 아닌데도 침체에 걱정을 하면서 미 연준이 급격하게 통화 스탠스를 바꿨던 거죠.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하락시키는 인하시키는 것을 세 차례나 급격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환율이 평가 절하되면서 달러가 절하되면서 신흥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중국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하고 또 여기에 미국도 가세를 하고 그럼 이건 더블이죠. 그래서 두 배의 유동성이 부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보통 통화 긴축이 일어나면 보통 경기가 고점을 찍고요. 증시는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는 거죠. 즉 통화 확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경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시장은 이때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따지자면 앞으로 1년 동안의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좀 뭐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가능성에 있어서도 지금 미 연준의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는 80% 수준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 연준도 금리를 한번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에는 중국이 먼저 내리고 여기에 또 따라서 미 연준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뭐 6월에는 좀 어렵겠지만 7월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돌아가는 구조가 중국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전략을 도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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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민은행장이 금리나 카드를 시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방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이 기댈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내수 보양책인데요.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수 경기 보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6%대 초반 성장 중에서 70%를 내수 성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약 70% 후반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수치를 끌어올리면서 경기 하방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었고 중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및 부양책 카드를 쓰게 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같이 일어난다면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랠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3분기 내에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내 금리 인하가 양국에서 나타나고 올해 연말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2020년 글로벌 경기는 아마도 큰 폭 회복을 할 것이고 미국 경제 성장률 다시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근본에 미국 멕시코 관세 무기한 연기 결정을 이끌어낸 점 보면은 트럼프의 협상 능력을 주목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모든 부분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현재 대만 국가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은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해결되었고 만약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을 올해 안에 이끌어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2의 닷컴 버블, 4차 산업혁명 버블이 향후 2년간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 자리에서 나를 안 만나면 나 중국에 관세 또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너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이런 적극적인 밀어붙임이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투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보면 배당주도 그런 투자할 만한 전략 가운데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자, 작년 말부터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된다. 네. 4차 산업혁명 버블, 4차 산업혁명 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저인플레이션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투자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수준 자체가 정말로 낮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왔죠. 즉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대 초반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들의 매력도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배당이 3% 이상이고 아주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배당주의 수익률이 10년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성장주도 중요한데 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배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당 성장주, 성장 배당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리트를 다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배당도 성장하는 자,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디테일한 리포트도 나갔습니다. 저희 김진영 연구원이 썼던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만 뭐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두 개의 ETF가 하나는 VIG라는 ETF가 있고요. 또 하나는 NOBL이라는 VIG와 NOBL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배당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높은 ROE 지금 보시면 이런 ROE를 보고 있으면 이건 성장주 같죠? 21%대니까. 그래서 배당도 높고 성장도 하고 자 이런 기업들을 모아둔 ETF에 투자를 해보시면 지금 상승 여력이 뭐 다른 IT같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40%대, 50%대라는 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ETF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속으로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훈 이사, 또 홍독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